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순샤고는 짱웬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해댔고 이튿날이 되어서야 풀어주게 됩니다. 이어 짱웬은 나오자마자 병원에 실려갔는데 11월 8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자 그냥 경찰서는 완전 발칵 뒤집힙니다. 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그 짱웬이 부서진 이빨들과 이쑤시개로 뽑아진 손톱들, 그리고 가슴에 유도가 또 이쑤시개에 찍혀서 들어간 그 흔적들을 경찰들은 보자 그냥 혀를 끌끌 찹니다. 몇십 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독한 놈은 또 처음 본다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경찰 측은 또한 난처해야 합니다. 그 순샤고는 그들이 보스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그 신고 전화는 경찰서에 계속 울려댔으나 다들 그냥 쭈뼛쭈뼛합니다. 그러자 이어 리저중도 어쩔 수 없어 순샤고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어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11월 10일 또 새벽 나이트에서 신나게 흔들어대던 순샤고를 검거하게 되었답니다. 네, 그러자 또 이 불곰 같은 몸집을 가진 순샤고는 막 발광을 하며, 야야, 니네 내 아버지 누군지 아니? 어? 어차피 풀어주게 될 거 왜 이렇게 난리야? 하고 또 지쪽에서 큰 소리를 지렸다고 합니다. 네, 글쎄 그놈은 또 그날도 경찰차를 몰고 나이트로 갔었다고 합니다. 그 짱웬이 생생한 증거가 다 있었으니 경찰 측은 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어 몇몇 양심이 남아있는 경찰은 경찰 측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언론이 힘을 빌어서 순샤고의 죄를 내리려 합니다. 이어 운남성 신문에는 옌가이 부조다 죄이거, 즉 덮을 수 없는 악행이라는 그 기사가 올라 있는데 그 순샤고의 만행을 그대로 생생하게 밝혔답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순허위는 경찰청 고층 간부들을 데리고 그 신문사에 쳐들어갑니다. 어이, 니네 아주 누구 집 귀한 자식을 골로 보낼 생각이야? 어? 왜? 이제 장사 그만하고 싶니? 오늘 당장 이 신문사 문 닫게 해줄까? 순허위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책상들을 발로 마구마구 걷어차며 난리를 칩니다. 네, 그러자 신문사는 어쩔 수 없어 또 기사 한 편을 내게 됩니다. 그 이름은 클랜텐샤 후무신이라고, 불쌍한 부모들 마음 뭐 이런 뜻으로 그 사건을 미화하는 기사를 썼답니다. 헐, 글쎄 그 신문사에서 자신들이 쓴 기사를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뭐 뒤엎는 우픈 사건으로 남게 되는 거죠. 운남성 신문이 맥을 못 춘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전국적인 신문에 한번 올려보자. 니네 리처중과 순허위 중앙신문에까지 가서 한번 난리 쳐봐라. 네, 그 양심이 남아있는 경찰들은 상세한 수사자료를 중국 중앙신문에 그 보내게 되었으면 이번에야말로 전 중국에 제대로 생생하게 전하게 되었답니다. 이어 1998년 그 사태의 엄중성으로 1심 재판에서 순샤고는 사형을 판결받게 되었답니다. 네, 그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만으로 사형을 판결 받은 적은 매우 드문데 또 그만큼 그 죄질 얼마나 악랄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어서 2심에서도 원래의 사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네, 보통 사형은요 이렇게 1심과 2심에서 끝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리저중과 순허위가 또 나섭니다. 그 둘은 모든 인맥을 통해 세 번째 재판을 다시 열리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또 영화나 드라마처럼 재판관을 매수하여 판을 뒤엎습니다. 사형을 2년 집행유예로 바꾸게 되었던 겁니다. 즉시 사형과 그 2년 집행유예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2년 집행유예는 2년 뒤에 상황을 봐서 뭐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나쁜 짓을 하면 그때 다시 사형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제껏 2년 집행유예에서 또 사형을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바보가 아닌 이상 2년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 치지 않겠죠. 중국에서 2심 사형에서 살아남는다? 이것은 중국 형법 역사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리저중과 순허위는 벼슬은 너무 크지는 않았지만 그 인맥이 단단하여 이 불가사의한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계속 사법 쪽에서 올리매기고 내리매겨서 20년이 감옥살이로 또 뒤바뀌게 됩니다. 20년? 오케이! 뭐 그럼 이렇게 20년 동안 감옥에서 고분고분 썩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발명 특허를 갖고 장난질을 합니다.
그들은 자동경보 보안 시스템으로 된 하수도 뚜껑을 그 발명 특허를 돈으로 사들여서 발명인을 순샤오구어로 바꾸게 되었답니다. 중국 감옥에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투옥 중에 뭐 발명 특허를 내면 그 공로로 형기를 감면해 준다고 말입니다. 네, 하지만 그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여자밖에 모르는 무식한 놈이 어떻게 발명 특허를 낼 수 있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감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20년형은 12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2010년에 또 풀려나게 됩니다. 네, 순허위는 이 시기에 순샤오구어의 사건을 덮은 죄로 5년 동안 감옥에서 썩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0년에 풀려난 순샤오구어는 어땠을까요? 얘는 이름을 아예 리린천으로 바꾸어 완전 다른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 계부의 리씨를 따라 이름을 개명한 거죠. 얘는요, 합법 허구부가 두 개, 신분증도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뭐 다른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신분을 세탁하고 모친인 순허위와 함께 대대적으로 유흥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 돈은 다 계부인 리저중과 순허위 그 탐호와 뒷돈을 받은 것들이었죠. 그들은 단번에 나이트클럽, 뭐 룸사롱, 마사지샵 같은 거 13개나 오픈하게 되었고 8년 동안 그냥 달달하게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만 해도 운남 리다중, 즉 운남 리회장이라고 하면 그 바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밤이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못살게 굴었고 또 얼마나 못된 짓을 해왔을까요? 그렇게 평생 동안 달달하게 살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은 역시 그 인간성 때문에 끝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릴 때부터 못된 짓만 골라 하던 버릇을 뭐 어디 떼어주지도 못하겠죠. 2018년 7월 21일 순샤오구어는 왕모가 자기 뒤에서 이 자신이 나쁜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왕모도 나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순샤오구어의 나이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대놓고 문 앞에서 손님을 낚아채 가는 거였답니다. 그러니 또 술김에 하소연한 게 바로 순샤오구어의 귀에 들어갔던 거죠. 뭐? 감히 내 뒤에서 나를 까? 야, 내 이거 너무 오래 쉬었더만 아주 별 피라미드들이 나를 아주 호구로 하네. 오케이,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한번 날아보자. 얘들아, 연장 챙겨라. 순샤오구어는 곧장 7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왕모의 가게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네, 하지만 이때 딱 그 문 앞에서 왕모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야, 저거 잡아라, 저거! 네, 이어서 그 부하들은 불이 나게 달려가서 왕모의 두 겨드랑이를 꽉 잡습니다. 야, 그대로 딱 잡고 있어래. 순샤오구어는 잽싸게 막 달려가서 왕모의 복부를 확 걷어찹니다. 그 육중한 체구의 걷어차인 왕모는 글쎄 방광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바탕 무리매를 마구 날리고는 흔들흔들 거리면서 당당하게 떠났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튿날 경찰서에서는 또 순샤오구어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한 달 뒤인 2018년 8월 30일 갑자기 순샤오구어가 자수한 것으로 바뀌며 또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네, 그 분명 경찰들이 한 무리가 출동하여 순샤오구어를 검거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못했답니다. 그 방광이 찢어진 왕모는 돈을 그냥 물쓰듯 퍼부으며 운남성 법원까지 뚫게 되었답니다. 어? 그쪽에서 알아보니 순샤오구어는 이미 1998년에 1심과 2심에서 둘 다 사형을 판결받은 이미 죽어야 하는 놈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뭐야 이거? 98년에 이미 죽어 있어야 될 놈이, 어? 왜 아직도 살아남아서 설치고 있어? 더 이상 사법계통이 개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잡아들여라! 드디어 2019년 3월 순샤오구어는 또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때도 순샤오구어는 하찮게 생각하며 야들아, 또야? 또 잡으려고? 야, 니네도 애쓴다 애써. 어? 이래봤자 난 또 나오게 돼 있어. 그 결과가 있을만한 놈들 잡는데 좀 더 신경 쓰는 게 어떠야? 라고 비웃으며 뚱기적뚱기적 하며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의 사건은 이미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든지 뭐 아니면 그의 부모 힘이
닿지 못하는 더 위쪽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네, 그러자 그 부패한 사법인들과 정치인들은 무더기로 그냥 탈탈 털리게 됩니다. 경찰과 사법계통, 뭐 그리고 감옥 방면이 52명의 영도 간부가 옷을 벗게 되었고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되었답니다. 그 리처중과 수허위를 보고 똘똘 뭉친 고층 간부들은 별로 겁날 게 없어 보였지만 결국엔 이런 날이 오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샅샅이 파헤쳐 2020년 2월 20일 순샤오구원은 42세의 나이로 총살을 맞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요. 또 한 차례의 부모의 그 과분한 집착 때문에 그 아들이 법무서운 줄도 모르고 셔철됐던 사건입니다. 애들한테 사랑을 줄 때는 줘야 하지만 또 잘못을 하면 벌을 내리고 시시각각 법이 엄중함을 일러야 하는 게 과연 부모로서의 올바른 교육 방식 아닐까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